미국입니다. 구글이 미국 30여 개 주와 소비자들에게 7억 달러, 우리 돈 약 9,1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.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합의금인데요. 구글은 7억 달러 중 소비자를 위한 합의 기금으로 6억 3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나머지 7천만 달러는 소송과 관련된 주에 전달할 예정입니다. 또 기존 구글 플레이 정책을 변경해 앱 배포 시장 내 경쟁 장벽을 낮추기로 했는데요. 전문가들은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미국의 인기 게임 제작사 에픽게임즈와 벌인 반독점 소송을 일단락 짓기 위함이라는 분석입니다.